그 국물에 조합이 너무 대단한데? 그래? 안녕 칼라 음이은이의 음이은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라면 복불복을 할 거예요. 와! 자, 지금 라면 다섯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시면 될 건가? 라면을 선택하는 방법은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해서 한번 골라볼게요. 네. 가위바위보! 난 라면 이거. 스냉면! 나는 오랜만에 진짬뽕이 먹고 싶네. 진짬뽕은 안에 들어갈 재료를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얘는 괜찮아. 스냉면은 무난하지. 뭐가 무난해? 맛있거든. 무난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구나. 뭐 여러. 자, 여기 복불복 종이가 있습니다. 오. 음이는 안에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우유나 치즈. 느끼한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나는 양파랑 치즈. 누가 먼저 뽑을지는 눈싸움으로 한번 정해볼게. 자, 눈을 치즈. 자자. 준비. 준비. 시작. 준이 눈 저기 땡땡땡땡 멈춰놓고 자, 고개를 돌리고 뽑아주세요. 네. 과연 뭐가 나올까? 아! 설탕! 언니 안 나와. 나 아니야. 나 설탕 좋아해. 근데 라면이 설탕인 거야. 자, 여기 설탕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 윤이가 한번 뽑아볼까요? 자, 뽑았어요! 오빠! 이게 파는 날렸거든. 나 파 진짜 싫어. 파 주세요. 짜잔! 파예요, 파. 어, 그거. 아, 몰라. 두 번째 뭘까? 어? 망했어. 달걀이랑 파는 진짜 라면에 넣어서 먹어도 하나도 안 이상한 거다. 어. 달걀 여기요. 음이 뽑아주세요. 뽑아. 만두. 나 만두. 아! 나 만두 많이 줘. 만두 몇 개? 만두 10개. 10개 너무 많습니다. 먼저. 어! 우유. 넣어보고 싶다고 아까 말했죠 제가. 자, 과연 뭐가 나올까? 야가. 자, 윤희의 고춧가루 준비되어 있고요. 돌리고. 예, 고춧가루. 헤이비 넣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다. 안 돼, 안 돼.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나왔지롱. 자, 팽이버섯. 아, 내 거 사랑해. 부탁할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하나. 윤희! 윤희의 마지막 무엇을 뽑아볼까요? 김치! 나 김치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 나 김치도 원했어. 엄마가 재료 중에 이상한 것도 많이 써놓거든? 쌈장 막 이런 거 써놨는데 아, 이상한 거 아무도 안 걸려서 아쉬워. 치즈도 있지. 끈적끈적 평이. 그 다음에 파랑 달걀, 그 다음에 고춧가루. 난 기본이야. 설탕, 그 다음에 우유. 내 얘기하는데 김치 좀 하자. 그리고 저기다 여기 미쳤잖아. 김치, 그 다음에 만두. 진짬뽕에 설탕. 아, 좀 걱정되긴 한데. 자, 이제 라면을 끓이러 가봅시다. 고고! 가자! 자, 넣어줄게요. 손 조심조심 해주세요. 보글보글 끓이려고 지금 준비 중이야. 김치도 넣어주고. 설탕이 들어간 라면이라니. 김치에 설탕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마지막 우유를 넣어볼게요. 색이 바로 변함. 나도 이 국물 먹어보고 싶어. 이따가 한 숟가락 먹어볼까요? 그래. 지금 면을 넣었고요.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주황색 라면. 우유가 들어가서 그런지 독특하다, 그치? 응. 응. 아따 먹어. 언니 고마워해야지. 고마워. 윤희도 숯불을 넣어주고요. 파도 넣어주고. 버섯에 고춧가루가 묻었어. 고춧가루도 넣어줄게요. 우! 계란도 넣어줄게요. 계란은 맛있게 된다. 가운데 넣어주세요. 이게 잘 될까 모르겠네. 오! 오! 우와, 가라앉는다. 실망했어? 아니, 괜찮아. 둘 다 보글보글 아주 잘 끓고 있어요. 냉. 빨리.
젤리 먹고 싶어요. 나 남은 자 다 먹을 거야. 맛있으면. 맛 없으면? 엄마 나눠 줄게. 이런! 아, 드디어 복불복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비주얼 좀 볼까요? 짜자자따따. 윤희의 팽이버섯 들어간 스낵면. 어? 계란까지 완전 오 맛있어 보이는데. 의미의 우유랑 설탕이 들어간 진짬뽕 라면. 오, 이거 비주얼 뭔가 맛 어떤 맛일지 예상이 안 되는데 먹어볼까요? 네. 되게 맛있어요. 뭔가 우유와 그 국물의 조합이 너무 대단한데? 그래? 설탕 맛 하나도 안 나는데? 윤희의 라면 어떤가요? 나는 그냥 그런 맛이야. 그런 맛이야? 그냥 라면 맛이야? 응! 나한테 라면 좋은데? 맛있다! 맛있어? 그 매콤하면서 달아. 윤희 라면 먹어볼게요. 어떤 맛인지 진짜 궁금하다. 진짜 맛있어. 아, 이게 무슨 맛이지? 아빠 맛있지 않나? 국물을 먹어볼게요. 아, 이게 무슨 맛이지? 맛있는데. 윤희의 스낵면 국물. 이게 엄마한테 입을 맞출 수 있어. 그래, 매콤해서 이게 더 맛있다.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거 설탕만 없었어도 맛있을 것 같아. 만두도 달콤해요. 이런. 진짜? 나는 내 거는 정말 그냥 라면이야. 그냥 집에서 그냥 먹은 라면. 아, 얘 꺼. 뽑혔다. 내 건 팔아도 될 것 같아. 진짜? 그 정도야? 응. 맛 없어? 그냥 라면 맛이야. 내 거는 팔면 안 돼. 너무 달아. 저희가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라면에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윤희 라면 이름은 뭐예요? 황상의 라면! 그러면 음이 라면 이름은 뭐예요? 저는요, 느끼느끼 우유라면입니다. 오, 느끼느끼. 여러분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오늘 복불복 라면 만들기로 했는데요, 라면이 처음엔 맛 없게 나올까봐 좀 걱정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